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얘들아! 어? 좀 늦었지? 야! 그럼 그럼! 자, 어서 타! 그래! 그럼 출발! 뽀로로와 친구들을 태운 열차는 언덕을 넘고 햇빛에 반짝이는 바닷가를 지나서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우와, 좋다! 어? 저기 길이 있네? 우리 숲으로 들어가 볼까? 숲? 재밌겠다! 가자! 왜 그래? 크랑, 기차에 배낭을 놓고 왔어. 금방 다녀올게! 크랑, 크랑! 먼저 가고 있을 테니 빨리 와. 같이 가. 그럼 이건 네 거야. 그럼. 뽀로로와 크롱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크롱! 얘들아! 그런데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조금 멀리 갔나 보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쪽으로 쭉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한데. 눈이 사라졌어. 크롱. 일단 가보자. 크롱, 크롱. 얘들아. 뽀로로와 크롱은 친구들과 떨어지고 말았어요. 얘들아! 뭐야, 야! 우와! 꽃이네! 알려주세요!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쪽이에요! 여기에요! 크롱! 나비가 거미줄에 걸렸구나! 우리가 구해줄게! 잠깐! 이거 거미잖아? 이 녀석 깜짝 놀랐잖아. 별것도 아닌데.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거미에게 잡아먹혔을 거예요. 내가 구해줄게. 됐다. 우와, 나비가 다시 날고 있어. 뽀로로와 크롱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해줬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뭘, 앞으로는 조심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절 따라오세요. 가자. 뽀로로와 크롱은 나비를 따라갔어요. 저기다. 비가 언제 그칠까. 커다란 꽃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와! 크롱! 왜 그래, 크롱? 저건? 나비야! 절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해줬다고? 그럼 넌 아까? 맞습니다. 당신들이 구해준 나비입니다. 친구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커졌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비의 숲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비의 숲? 네, 저희가 안내해드리죠. 자,
여기는 나비아 숲이에요. 와, 정말 예쁘다. 우린 이 향기로운 꽃숲에서 살아요. 우와, 정말 예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쪽으로? 재밌었다니 다행이에요. 이번엔 내가 재밌는 놀이를 알려줄게. 재밌는 놀이? 어? 자, 다들 숨었지? 그럼 이제 찾는다. 어디 숨었지? 저쪽으로 가보자.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다. 같은데. 어허, 여기 있었구나. 잡았다. 걸렸지. 거미야, 안녕. 뽀로로가 잡은 건 커다란 거미였어요. 도망가자. 무슨 일이지? 맛이 어떠냐? 중이에요. 살았다. 나비들은 뽀로로와 크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구해줘서 고마워. 친구가 위험하면 당연히 구해줘야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배가 고프군요. 잠깐만요. 어? 이게 뭐지? 꽃이 꿀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서 드세요. 맛있다고? 우와, 진짜 맛있다. 뽀로로와 크롱은 맛있는 꿀을 실컷 먹었어요. 잘 먹었다. 친구들 목소리야. 우린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벌써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럼 그럼. 방법이 있어요. 방법?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비들이 무언가 들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걸 타고 가세요. 이건...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두 분을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꽉 잡고 계세요. 뽀로로와 크롱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뽀로로와 크롱이 뽀롱뽀롱 숲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 크롱크롱.
다들 얼마나 걱정했다고. 미안. 그랑, 그랑. 너희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 아니야. 우린 나비의 숲에 다녀왔어. 나비의 숲? 나비의 숲에서 이만한 거미도 봤다. 그랑. 이만한 거미?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만한 민들레 씨앗을 타고 여기까지 따라올 거야. 그게 말이 돼? 친구들은 나비의 숲에 다녀왔다는 뽀로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꿈을 꾼 걸까요?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 뽀로로. 루피, 빨리 와. 루피,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러자. 빨리 가서 텐트 쳐야 하는데. 아, 나고! 괜찮아. 내 엉덩이야. 이게 뭐야? 저런, 밤송이에 찔렸구나. 밤송이라고? 이렇게 겉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지만 밤송이 안에는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어. 미안해, 에디. 내가 괜히 쉬자고 해서. 괜찮아. 루피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출발했지만 금세 지치고 말았어요. 루피!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힘내, 루피. 배낭은 내가 들어줄게. 역시 포비야. 뭘. 나도 잘할 수 있었으면. 어? 통나무 다리네. 우와, 재밌겠다. 나부터 건널게. 어서 건너와. 기다려, 러디. 조심. 그럼 간다. 그럼 나도. 자.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난 안 젖었지라. 얘들아. 비켜! 친구들은 웃었지만 루피는 자꾸 실수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드디어 도착했다! 늦었어. 빨리 텐트부터 치자. 점심부터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배고파. 나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역시 요리는 루피지. 달걀이 어딨더라? 다 깨져버렸잖아. 이것도 못 먹겠어. 걱정 마. 내가 밀가루를 가져왔어. 자. 아까 물에 빠지면서 다 젖어버렸나 봐. 배고픈데. 미안해. 숲속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잠깐. 어? 내가 다녀올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정말? 루피가? 혼자서는 힘들 텐데. 괜찮아. 그동안 텐트 치고 있어. 정말 괜찮겠어? 응. 금방 갔다 올게. 루피! 루피 혼자 괜찮을까? 빈손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루피는 먹을 것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꼭 맛있는 걸 구해갈 거야.
무슨 소리지? 바람지잖아. 꼬리가 끼었네. 내가 도와줄게. 으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걱이 있었지? 이걸 여기다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다친 데는 없어. 앞으로는 조심해. 안녕. 나도 이제 가볼까? 너피는 잘하고 있을까? 먹을 걸 꼭 구해와야 하는데.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크랑크랑. 괜히 혼자 보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찾으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루피를 믿고 조금 기다려보자. 어디 먹을 만한 게 없나? 밤송이네.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루피는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알밤을 가져다주고 싶었어요. 제발 나와라. 나야. 부러져 버렸잖아. 역시 안 되겠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와, 별거 아니었잖아. 더 까야겠다. 정도면 되겠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야지. 응? 시냇물? 아까 물고기가 있었는데. 저기다! 생선 요리를 하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한번 잡아볼까? 거기서! 루피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난 쉽지 않았어요. 또 놓쳤어. 못 참아. 야! 잡았다. 이게 뭐야? 어떡하지? 앞치마를 잡아볼까? 자, 그럼 간다. 야! 드디어 잡았다. 랄랄랄랄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정말 배고프다. 크랑크랑. 루피는 언제 오는 거야? 랄랄랄랄라. 이 향기는? 우와, 사과다. 히차! 히차!
이제 곧 해도 지는데 루피를 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얘들아! 어? 나왔어! 루피! 우와! 루피! 많이 기다렸지? 루피! 어떻게 된 거야? 걱정했잖아.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우와, 이게 다 뭐야? 물고기도 엄청 크다. 내가 먹을 걸 구해온다고 했잖아. 루피 정말 대단해. 루피 제법인걸. 배고프지?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좋아. 우와, 정말 맛있다. 루피가 구해온 거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다. 많이들 먹어.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구했어? 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던걸? 정말? 내가 다람쥐를 구해준 얘기부터 해줄까? 내가 바위에 낀 다람쥐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들었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야. 아무튼 다람쥐를. 루피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됐어요. 이번 캠핑은 루피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캠핑이었답니다. 오늘 꼬로로와 크롱은 통통이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준비됐지? 크롱 크롱! 자,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이상한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숲이네. 우와, 예쁘다. 크롱, 괜찮아? 크롱. 그런데 여기는 어디지? 이 크롱아. 예쁘다. 맞아. 루피, 패티,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루피? 패티가 누구야? 우린 마법 나라의 요정이야. 마법 나라? 크롱. 여기는 마법 나라야. 우린 뽀롱뽀롱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 뽀롱뽀롱 마을? 마법사를 찾아가봐. 맞아. 마법사는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거든. 정말? 그냥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돼. 저기가 마법사의 성이야. 크롱, 마법사한테 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까 요정들 루피 패티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 크롱! 어떡해. 크롱? 포비잖아? 포비! 크롱! 오지 말아줘. 물에 빠질 것 같아. 크롱! 포비 왜 그래? 난 포비가 아니라 곰돌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을에 너랑 닮은 친구가 있거든. 크롱! 그래? 그런데 거기서 뭐해? 시냇물을 건너고 싶은데 무서워. 이렇게 얕은데? 난 용기가 없어. 그래서 마법사한테 가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도!
같이 가자고? 좋아. 우리가 잡아줄게. 고마워. 뽀로로와 크롱은 용기를 얻고 싶은 곰돌이와 길을 떠났어요. 무슨 소리지? 크롱! 에드크롱! 에디랑 닮았어! 괜찮아? 그런데 새로 만든 발명품이 또 망가졌어. 크랑? 우리 마을에도 발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크랑, 크랑. 나도 발명을 좋아하지만 늘 망치거든. 크랑? 에디랑은 좀 다르다. 크랑, 크랑. 에디는 계속 노력해서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 그 친구는 분명히 똑똑할 거야. 하지만 난 아닌걸.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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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한테 소원을 빌러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맞아! 좋아, 나도 똑똑하게 해달라고 할래. 크랑! 이쪽이야. 저게 뭐야? 무서워. 로봇이네. 로디 같은데. 거기서 뭐해? 위험하니까 내려와. 마법사의 성을 찾고 있어. 신경 쓰지 마. 마법사의 성?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 정말? 우리도 거기로 가는 길이거든. 그럼 나도 같이 가. 그래. 너는 무슨 소원을 빌 건데? 나는 로봇이라 마음이 없어. 마음을 갖고 싶어. 아, 우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할 거야. 나는 빨리 길을 알려줘. 그래. 이쪽으로 가면 돼. 가자. 어느덧 뽀로로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성 근처에 도착했어요. 저기다! 크롱! 저 다리만 건너면 돼. 크롱, 크롱! 저 길을? 얘들아, 난 못 가겠어.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무서울 거야. 맞아. 무서워. 난 안 갈래. 같이 소원을 빌러 가야지. 크롱, 크롱. 그럼 내가 먼저 갈게. 로봇 친구는 혼자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돌아와! 싫어. 난 소원 빌어야 해. 어떡해. 괜찮아. 밧줄을 당기자. 크롱. 곰돌아 좀 도와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 못하겠어. 얘들아, 어서 당겨. 다행이다. 다 곰돌이 덕분이야. 맞아. 내가 절벽 끝까지 가다니. 정말 용감했어. 내가 용감하다고? 얘들아. 크랑? 고마워. 고맙긴. 우린 친구잖아. 맞아. 친구. 이제 가자. 그런데 다리가 없어졌잖아. 맞다. 그래, 없으면 만들면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로 다리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있지.
나뭇가지를 이렇게 묶고 여우는 나무를 연결해 다리를 만들었어요. 완성! 대단한데? 맞아. 이 정도쯤이야. 곰돌아, 이제 건널 수 있지? 응, 한번 해볼게. 가자. 친구들이 드디어 마법사의 성에 도착했어요. 소원이 있다고? 네, 마법사님! 좋아. 대신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오! 한 가지만요? 마법사님, 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용기를 얻었으니 괜찮아요. 저도요. 저도 이제 똑똑해진 것 같아요. 잘 됐구나. 그럼 너희들 중 누구의 소원을 들어줄까? 로봇도 마음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마법사님, 뽀로로와 크롱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넌? 크랑크랑. 난 괜찮아. 이미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네, 맞아요. 크랑크랑.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 크랑크랑. 축하해. 너희 덕분에 우리도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너희들도 축하해. 크랑. 자, 그럼 이제 집으로 보낼 테니. 어디 한번 마법을 부려볼까? 말고만 거야 버려. 꿈이었네. 다행이다. 크롱, 너도 마법 나라에 가는 꿈 꿨어? 크롱. 얘기가. 크랑. 뽀로로, 크롱. 놀이터 가자. 어서. 꿈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정말 닮았다. 그치? 크랑. 보고 싶었어, 얘들아. 갑자기 왜 이래? 뽀로로와 크롱이 무사히 마을로 돌아오게 돼서 다행이에요. 크롱의 작은 친구.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통통이네 집에 가고 있어요. 통통아! 안녕. 안녕. 우리 놀러 왔어. 크랑크랑. 잘 왔어. 마침 숲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숲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게 뭐야? 아주 귀한 마법 약초야. 크랑, 크랑. 크랑. 그래, 크롱도 한번 해봐. 크랑, 크랑, 크랑. 그게 뭐야? 잘 보라고. 이게 뭐야? 뽀로로 괜찮아? 이거 좀 태워줘. 잠깐만. 이건 나무에 사는 애벌레야. 크랑크랑. 자, 여기. 크랑크랑. 애벌레라고? 집에 데려가서 키우자고? 크랑크랑. 그래, 애벌레가 좋아하는 나뭇잎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크랑크랑. 잠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새 친구 애벌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날씨에서 안 나오게 해야 해, 크롱. 이름을 지어주자고? 꼬물꼬물 기어다니니까 꼬물이! 까물? 어? 까물 까물? 어, 그라! 까물? 까물 까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크롬! 이렇게 꼬물이와 함께한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무슨 일이야? 꼬물이 꼬물이가 배고프다 그랬다고? 자, 꼬물이가 나뭇잎을 좋아한다고 했지? 그럼 나는 더 자러 간다. 또 왜? 오, 나뭇잎 색깔로 변했네. 신기하다. 아,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가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이 꼬물이와 함께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 우와, 그냥 맛있겠다. 정말 맛있다. 그게 뭐야? 꼬물이. 꼬물이. 귀엽다. 애벌레였구나. 그런데 애벌레는 어디서 난 거야? 통통이네 숲에서 왔어. 크롱이 자꾸 키우자고 해서. 키울 거라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집이 필요하겠는걸. 커진다고? 그럼 어쩌지? 꼬물이는 따로 집이 없는데. 걱정 마, 내가 멋진 집을 만들어줄게. 고마워, 에디. 잘됐다. 이 정도 가지고. 꼬물이는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따 찾으러 와. 잘 부탁해, 에디. 잘 가. 어디 보자. 어, 잠깐 얘들아. 어이, 괜찮겠지? 집으로 돌아온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잘 올라가네. 그럼 이것도. 우와! 오! 크랑크랑. 다행이다. 크랑크랑크랑. 응, 꼬물이 데려오길 잘한 것 같아. 어, 꼬물이가 배고픈가 봐. 크랑크랑.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럼 통통이네 숲에 갔다 오자. 빨리 가자, 크롬. 꼬물 크롬. 숲에 도착한 뽀로로와 크롬은 꼬물이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열심히 모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크롬. 꼬물아, 우리 왔어. 크랑크랑. 크랑. 크랑. 뭐? 꼬물이가 없어졌다고?
아무리 찾아도 꼬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 꼬물인가 봐.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크랑크랑. 크랑크랑. 꼬물아, 나뭇잎 따왔어. 그다음? 아! 에디는 뭔가 알지도 몰라. 크랑! 가보자, 크롱! 다 됐다. 꼬물이 집 완성! 에디! 크롱! 꼬물, 크롱! 꼬물이가... 아, 꼬물이가 좀 이상해졌지? 맞아! 딱딱한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말이야. 크롱! 그럴 줄 알았어. 에헴, 그보다도 내가 만든 이 꼬물이 집은 말이지. 크롱! 잠깐, 꼬물이 집이랑 책이 있어야 돼.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야. 역시. 에디, 꼬물이는 괜찮은 거야? 크롱! 꼬물이는 지금 번데기로 변한 것뿐이야. 번데기? 그게 뭔데? 에헴,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더 큰 벌레가 되려면 이 번데기 속에서 잠을 자야 한대. 그럼 꼬물이는 괜찮은 거지? 그래! 자고 있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해야지. 왜 이러지? 꼬물아, 무사했구나. 크라. 잠깐, 꼬물이는 혼자 힘으로 나와야 해.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꼬물아, 힘내. 꼬물 크다. 우와, 나비가 됐어. 멋지다. 정말 예쁘다. 꼬물이가 추운가 봐. 나비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해. 뽀롱뽀롱 숲은 꼬물이가 살기엔 너무 추워. 뽀로로와 친구들은 꼬물이를 처음 만났던 숲으로 갔어요. 꽃도 많고 바람도 적당해. 여기가 좋겠어. 꼬물아. 크당크당.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크랑크랑. 꼬물이는 팔랑팔랑 숲으로 날아갔어요. 잘가! 너무 아쉬워하지마. 숲에 오면 다시 볼 수 있잖아. 크랑크랑. 안녕, 꼬물아. 친구들도 숲속에서 꼬물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다 됐다. 그건 뭐야? 이건 말이지. 에디! 우리 왔어! 들어와. 안녕. 마침 잘 왔어. 짜잔! 이것 봐, 내가 만든 새 발명품 거미줄 발사기야. 거미줄 발사기? 잘 보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멋지지.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 이렇게 해도 끝도 없어. 에디. 괜찮아. 고마워. 오늘 통통이네 가기로 했잖아. 크랑크랑. 그랬지? 가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으로 갔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저기 통통이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 통통아! 나? 안녕! 잘 지냈지? 응, 어서 와. 마침 마법 약재를 구하러 숲에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볼래? 마법 약재? 재밌겠다. 가보자. 그럼 따라와. 친구들은 통통이를 따라 마법의 숲으로 향했어요. 쟤네들 누구야? 처음 보는 애들인데? 수마! 쟤네는 부끄럼쟁이 꽃이야. 그렇구나. 이게 무슨 소리지? 잠깐만. 강이네. 건너가야지. 건너간다고? 아이고, 좀 쉬려는데. 누구세요? 강을 건너려고요. 어? 아이고, 손님이셨네. 여기 친구들하고 강을 건너게 해줘. 친구들? 아이고, 많이 오셨네. 하나, 둘, 아, 그 다음에 뭐더라? 여섯, 넷, 아홉. 아, 너무 많네. 어? 그럼 비싼 거 알지? 그래서 얼마야? 아롱나무 열매를 하나, 둘, 일곱, 다섯인가? 자, 아롱나무 열매 많이. 맞네. 손님, 조심해서 건너가시고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고마워. 우와, 돌다리가 생겼어. 어서 건너자. 강을 건너자 울창한 숲이 나왔어요. 정말 나무들이. 다 왔어. 바로 저기야. 통통이가 뭘 하는 거죠? 마법의 고둥아, 노래를 들려줘. 뭐 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왔어. 버섯이잖아. 저게 뭐야? 정말 귀엽다. 저건 막춤 버섯이야. 막춤 버섯이 춤을 추면 마법 가루가 떨어져. 안녕. 뭐야? 드래곤 또 너냐? 당장 풀어줘. 미안해, 막춤 버섯아. 가루 좀 나눠줘. 좋은 거 날아가지고. 나한테 마법 고둥을 주면 가루 좀 팔아줄게. 좋아. 자. 우와, 정말 잘 춘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말 고마워. 그럼 안녕. 휙휙휙. 됐다. 근데 그 가루는 어디에 쓰는 거야? 이 가루를 맞으면 음악이 나올 때 춤을 추게 돼.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 통통이와 친구들은 다시 숲을 걸어갔어요. 이번엔 뭘 찾으러 가는 거야? 아, 이번엔 아. 여기 있다. 우와, 너희들이랑 와서 그런지 운이 아주 좋은데. 이거야. 우와, 정말 예쁘다. 우와, 멋있다.
맛있을 것 같아. 맛은 있는데. 아. 그럼 어디? 안 돼. 와, 정말 맛있다. 나도 먹어보자. 안 돼. 배가 왜 이러지? 그건 기절방귀 열매야. 먹으면 방귀를 뀌는데 냄새가 독해서 모두 기절해.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지. 자, 누가 또 먹어볼래? 필요한 건 구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수마! 통통아, 왜 그래? 저길 봐. 저건 냠냠 꿀벌집이야. 냠냠 꿀벌집? 그게 뭔데? 냠냠꽃에서 꿀을 모으는 꿀벌들이 사는 집이야. 냠냠꽃 꿀은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맛보면 멈출 수가 없대. 냠냠 꿀벌집 창고에 그 꿀이 가득하다는데. 정말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 꿀맛이. 우와! 그렇게 맛있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안 돼. 경비벌들이 지키고 있거든. 그렇구나. 마법을 써서 꿀벌로 변신하면 되지 않을까? 꿀벌로? 그럼 되겠다. 한번 해볼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너희 꿀벌이 됐어! 와, 신기하다! 뽀로로, 너도 변했어! 정말이네? 야, 신기하다! 그럼! 잘 어울리는데? 얘들아, 천천히 날개를 움직여봐! 이렇게! 어디? 우와, 재밌다! 고기, 힘내! 우와,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그럼 좀 더 힘껏 날개짓을 해봐! 이제 냠냠 꿀벌집으로 가보자! 좋아! 다 왔어! 저기 문이 보인다! 빨리 들어가 보자! 누구야? 이상하군. 그럼 내가 한번 살펴볼게. 아무도 없어. 들어가 보자. 저기 문이 있어. 내가 볼게. 예, 이제 내 차례야. 여긴 아닌가 봐. 길이 왜 이렇게 많아? 꿀은 어디 있는 거지? 아! 저 빛은! 우와! 냠냠 벌꿀이야! 정말! 들어가 보자! 가자! 거기 너희들! 꿀벌들이 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신기한 마법의 숲 2. 뽀로로와 친구들이 들어간 마법의 숲에는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춤을 추게 하는 막춤버섯 가루를 구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말 고마워. 지독한 방귀를 뀌게 하는 기절방귀 열매도 찾았어요. 꿀벌로 변한 친구들은 냠냠 꿀벌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냠냠 꽃밭으로 일하러 갈 시간이야. 어서 준비해. 냠냠 꽃밭? 달콤한 꿀이 있는 꽃이랬잖아. 맞다. 가보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벌들을 따라 냠냠 꽃들이 피어 있는 꽃밭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나쁜 말벌들이 숨어 있네요. 와, 저기 봐. 냠냠 꽃밭인 거 봐. 와, 맛있다. 아, 꿀이 묻었네. 와, 맛있다. 그래? 그럼 나도. 와, 이건 정말 최고의 맛이야. 최고의 맛. 어? 우와, 정말 맛있어! 크랑? 크랑? 내가 너무 먹었나? 졸리네? 크랑, 크랑. 그럼! 크랑. 그만 먹고 일해야지! 크랑, 크랑. 크랑. 으이그, 그렇게 먹더니. 맛있다. 해피, 루피, 어? 우리도 꿀을 가득 채웠어. 그럼 돌아가자. 그런데 에디가 자고 있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통통이도 그렇고. 걔들은 꿀을 옮겨놓고 돌아와서 깨우자. 그게 좋겠다. 그런데 크롱은? 크롱도 자고 있어. 크롱도 돌아와서 깨워야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벌집으로 돌아가자. 다들 멈춰라. 냠냠꿀 향기가 온 숲에 진동하는군. 오랜만에 꿀을 마음껏 먹게 생겼군.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려고. 깜빡 잠들었네. 아, 저건 말벌들이잖아. 아, 통통이랑 크롱. 얘들아, 일어나. 통통아, 통통아. 누가 부르는 것 같았는데. 나야, 에디. 아? 쉿, 저쪽을 봐. 저쪽? 아! 말벌들이잖아. 크롱, 일어나, 크롱. 크롱. 어서 일어나. 크롱. 뭐야? 거기 숨어 있었네. 깜짝 놀라. 이런. 꾸리꾸리 통통. 아, 꿀이 묻어서 안 되네. 빨리 도망가. 아! 도망가자. 잡아라! 녀석들! 이러다 잡히겠어! 자, 저쪽으로!
벌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저쪽으로 숨자. 놓치지 마라. 이 녀석들 어디로 숨은 거야? 저쪽으로 가보자. 네. 크랑, 친구들이 붙잡혔어. 크랑, 크랑. 우선 꼴을 닦아내야겠어. 안녕. 이런 커다란 거미들이 나타났어요. 맛있게 생긴 꿀벌들이군. 꾸리꾸리 덩. 움직일 수가 없어. 누굴 먼저 먹을까?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도 거미예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거미라고? 네. 어디? 봐요, 맞죠? 그런 것도 같고. 그럼 저것들을 먹어야겠군. 아, 쟤들보다 더 통통하고 맛있는 게 있어요. 치익, 더 통통하고 맛있는 거? 조그만 꿀벌보다 말벌이 더 통통하고 맛도 좋아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 여기 없잖아. 우리가 데려올게요. 크랑, 크랑. 그래, 어떡할까? 좋아. 에디, 같이 가자. 그럴까? 그건 안 돼. 너희 둘이 다녀와. 잠깐만요.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만이라도 도망가. 그럴 순 없어. 꼭 돌아올게. 받아, 기절방귀 열매야. 도망간 친구들은 무사하겠지. 그래야 할 텐데. 이봐! 나 이 날강도들아! 꿀벌이다! 메롱, 나 잡아봐라. 잡아라! 말벌들이 통통이를 쫓아오고 있어요. 크랑! 크랑, 크랑! 어? 뭐야? 뭐야? 아이스! 날 따라오세요. 울랄랄라 맛있어. 헤이, 울랄랄라 배불러. 헤이. 애디야. 이 냄새가 정말 지독하네. 에디. 그랑, 그랑. 정말 통통한 벌들이야. 말벌들을 데려왔으니 이제 우리 가볼게요. 좋아. 거미들은 에디, 통통이, 크롱을 놓아줬어요. 에디와 통통이, 크롱은 친구들이 잡혀있는 말벌 감옥으로 날아갔어요. 어서 나와. 크롱, 뭐야, 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안녕. 코로노와 친구들은 마법의 숲을 떠나 통통이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어. 응? 웬 벌들이야? 벌들이 길을 잃었나 보네. 얘들아, 숲은 저쪽이야. 역지개야, 나야. 에? 뭐라고? 나, 통통이야. 우와, 꿀벌이 말을 다 하네. 나 정말 통통이라고. 정말? 그럼 왜 그러고 있어? 원래 모습으로 변해봐. 참, 그럼 되지.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아, 안 되네. 아, 꿀 때문에 그렇지. 일단 꿀을 먹어버려야겠다. 뭐야, 벌이 별짓을 다 하네. 통통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잠깐만 기다려. 꾸리꾸리 통통통. 이게 왜 또 맛있네.